여러분 사랑 많이 하십니까? 우리 고등학생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사랑 안 해요? 네, 부모의 사랑이 지금 더 큰 것 같고 연인 사이에요? 네. 오늘 그 KBS 오면서 벚꽃 축제가 한참이어서 남녀가 이렇게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카페에 가도 남녀가 서로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보는 시대예요. 아, 오늘은 다소 낯설 수도 있고 얼리 어댑터는 조금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VR 러브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그렇죠? 네,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콘텐츠를 우리가 조금 더 생생하고 몰입감 있게 보게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치입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뭔가를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네, 침대 위에 앉아서 혼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누군가 밀쳐낸 것 같기도 하고 네,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까지입니다. 심의상 네, 더 갈 수가 없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얼마 전에 VR 이 자체를 가지고 이 VR 자체의 킬러 콘텐츠 중에 넘버3가 우리 아이들은 좀 귀 좀 막아주면 좋겠는데 포르노라고 기사에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2025년, 지금 2016년이죠. 앞으로 9년 남았습니다. VR 포르노 시장이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하나로 따지면 1조 2천억 정도 되겠네요. 솔직히 저도 고백합니다. 중2 때 봤습니다. 네. 안 보신 분 계세요? 몰래 몰래 보셨던 기억들 계시잖아요. 좋았던 건 같아요. 어릴 적 기억은 아날로그 정서는 두려웠어요. 첫사랑이 오는 것만큼 설레었고 뭔가를 보고자 하는 호기심과 그 욕망을 어떻게 나를 건드려줄 건지 굉장히 지적인 모든 감정을 다 세워서라도 몰래 몰래 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기억도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새로운 VR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 그런 시대가 오겠어 라고 하는데 분명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들은 손자, 손녀 혹은 아들, 딸들의 눈도 못 볼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2014년도에 흥행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정말 이 영화 보고 많이 허했어요. 제 마음이 허했어. 굉장히 허했어요. Antisocial. I guess I haven't been social in a while. Hello, I'm here. What does a baby computer call its father? I don't know what. Data. 저는 되게 슬펐던 장면이 컴퓨터 속 가상의 인물을 실제 만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만나요. 대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족감이 있었을까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실에 존재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상으로 빠져듭니다. 영화 속 허처럼 살면 정말 우리 모든 시대에 허하게 되는 이 모든 감정을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거북목이 된다고 해서 정형외과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앞으로는 정신과가 많아질 겁니다. 왜? 벗으면 현실이 더 재미없는데? 가상으로만 자꾸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허우적거리겠죠. 터치해 보려고.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사랑이 구매가 됩니까? 돈 넣으면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 구매가 되나요? 사랑은 구매가 아니라 구애를 해야 되는 거죠. 연애는요? 도전이라기보단 실패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포인트는 손부터 잡는 것이고 저희 영화의 공식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사랑도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스펙 쌓을 때 누군가는 사랑에 대해서 홀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스펙을 쌓는 겁니다. 자, 에로틱의 역사도 보면 특별한 족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많이 천대에 당했고 그래서 제 이름은 만대입니다만 책임의식을 좀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영화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VR 러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복만대가 현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잡이가 되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